불장어 장이죠? 장어 리모트가 맞나요? 리모트가 맞나요? 어쨌거나 리라이팅 히스토리 이어지는 다음 리모트 장입니다. 리모트는 GitHub의 동작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장이에요. 같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나씩 하나씩 진행을 해 나갈 텐데,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요 사각형 있죠? 요게 메어리의 리포, 그리고 요 파란색 동그라미가 마스터 리포, 두 개의 리포로 만들 겁니다. 가상의 인물 메어리를 만들어서 메어리와 나 사이에 어떤 파일을 공유하는 그런 이제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 둘이서 공동 개발하는 과정을 이제 Git 브런치나 GitHub나 이런 걸 쓰는 게 아니라 내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두 명의 가상의 사람이 작업자가 개발하는 과정을 전개를 할 거예요. 자, 먼저 Git CD에서 클론, Git 클론 my repo Mary's repo 이렇게 할 겁니다. 그다음에 Mary의 repo에 가서 뭔가 설정을 하고 쭉쭉 진행을 할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가 CD my Git repo 리포로 들어 아니죠. 여기서 바로 클론해야 되겠죠. git 클론해서 my git 리포 그리고 mary's 리포 이렇게 클론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mary's 리포로 들어가서 들어왔죠. ls 볼까요? 보면 이렇게 내가 원래 있던 my git 리포에 있는 것이 mary의 리포로 그대로 클론돼서 카피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와 있는 대로 뭐라고 해야 되나? git config입니다. git config은 config인데 이전에는 글로벌 옵션이 있었는데 이번에 글로벌 옵션 없이 username과 use email 두 개를 설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git config가 해서 user.name은 mary 그리고 마찬가지 git config가 해서 user.email은 뭐 mary gmail.com, gmail.com 이렇게 넣어주죠. 이렇게 컨피그도 진행을 했습니다. 하고 그러니까 글로벌보다 로컬 컨피그가 당연히 우선하겠죠. 그다음에 체크아웃 비 바이오 페이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메어리예요. 메어리라니까 여기서 바로 진행을 해도 되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하나를 새로 창을 하나 열고 하는 게 낫겠죠. 뉴 윈도우 해서 오픈 폴더 해서 커맨드 O를 해도 되죠. 그 다음에 메어리 리포 요것을 오픈 하면 이전과 동일한 환경이 그대로 구성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대로 똑같이 구성이 되고 이름만 메어리즈 리포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자, 여기서 터미널을 하나 열고 그 다음에 git checkout b 해서 바이오 리포였나요? 바이오 데이터였나요? 뭐였나 이름이? 다시 바이오 페이지군요. 그죠? 체크아웃 비 바이오 페이지 해서 요 내용을 그대로 넣겠습니다. 바이오 페이지 들어가서 여기다 메어리 HTML에 요걸 추가를 한단 말이죠. 요대로 복사를 해서 어바웃에 메어리 HTML을 넣도록 할 겁니다. 바이오 페이지 해서 들어갔고 그런 다음에 어디 있나요? About에 Mary HTML 여기다가 요 내용을 집어넣는 거죠. 그렇고. 이게 다는 아니죠. 하나 더 나머지 부분 아 죄송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같이 이렇게 넣겠습니다. 카피해서 맞죠. 자, 그런 다음에 commit add bio page for Mary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단계는 좀 이따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남아있네. 자,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서 보시면은 메어리에 뭐로 돼 있나요? 이게 이렇게 돼 있죠. 메어리.html 그리고 폴더는 about 폴더입니다. 디렉토리는 about 디렉토리. 그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상황. 너무 다다다 발음했나요? 다시 열어 놓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진행할 게 요겁니다. git commit 하고 다음에 log 해서
여기 로그는 올해 지난 에피소드에서 제가 그냥 건너뛰었는데 지난 에피소드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래서 로그, 킬 로그 명령은 우리가 많이 봤던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 N1 돼 있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단계 뒤까지의 커밋 내용을 보여달라 이 말입니다. 그죠? 로그는 우리가 이전에도 많이 썼던 내용이에요. 그죠? Add bio page formulary 해서 git 커밋을 하죠. 여기서 커밋 할까요? 그대로 플러스하고 Add bio page formulary 해서 커밋하고. 자, 그런 다음에 요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이오 페이지 마스터 오리진 있고 오리진 헤더가 있고 그에 바이오 페이지가 있죠. 그러니까 마스터 오리진은 우리가 지금 클론을 했잖아요. 클론을 했으니까 클론을 해온 원본이 있는 곳, 그것이 오리진입니다. 그죠? 나중에 깃허브에서도 그대로 똑같이 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리진 헤더도 역시 똑같은 곳에 있도록 이렇게 표시돼 있죠. 이건 무슨 말이냐니까 요걸 말하는 겁니다. 요게 여기 이 커밋이 여기서는 이렇게 마스터 오리진 그리고 오리진 헤더 두 개로 표시가 돼요. 왜두 개로 표시되는지도 나중에 우리 또 살펴볼 겁니다. 하나로 표시하지 않고. 자, 어쨌거나 바이오 페이지까지 만들었습니다. 브랜치까지 진행을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로그에서 n-1 한번 요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다음에 체크아웃 마스터의 체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바이오 페이지를 멀지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git checkout master 그리고 git checkout 됐죠? merge에서 bio page 그리고 패스트 포워딩해서 띵 올라갔죠? 그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오리진 헤더, 오리진 마스터가 한칸 밑에 있고, 그리고 메뉴에 마스터, 그리고 바이오 페이지 이두 개로 같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이오 페이지를 날려버려도 되는데 지금은 날리지 않고 다음 단계로 이어서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러한 과정을 이제 퍼블리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메리의 리파지토리 그림이 지금 위에 그림 나와 있고, 그리고 우리 리파지토리 마이길 리포죠. 마이길 리포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메리 입장에서 오리진을 볼 때는 이렇게 git remote나 git remote v 이 명령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git remote 보시면은 이렇게 아니죠. 스펠링 틀렸네요. remote 보시면 이렇게 오리진 표시가 나오고 그냥 오리진 요것만 해가지고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v 옵션을 주면은 좀더 자연스럽게 user Jupiter의 my git repo 그리고 패치가 있고 git user의 다음에 마이크 리포에서 푸시 두개 똑같은 내용인데 패치로 표시되는 것이 있고 푸시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에 또 어떤 의미인지 바로 이어진 에피소드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